이곳은 도쿄 하라주쿠입니다. 일요일 하라주쿠 엄청난 인파예요. 하라주쿠 오모테산도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냥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. 1년 매출이 120억 엔이니까 1000억이 넘죠. 본점은 엄청난 웨이팅으로 원래 유명한 곳인데 일요일 저녁 6시 오호 대기가 한 명도 없어요. 놀다 늦게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잠에 취해서 제가 안 걸린 그런 쾌감, 그런 느낌이에요. 세상 맛난 요리가 많지만 그래도 일본 하면 돈까스 아닙니까? 얄팍한 왕돈카스도 무지 좋지만 두툼한 일본식 돈카스 좋죠. 하긴 돈가스 맛없는 집이 더 이상하죠. 이것은 마이센 돈가스입니다. 본점 옆집 목욕탕을 인수해서 매장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한국 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. 오늘 진짜 웨이팅 없네. 너무 좋아. 1965년 창업, 약 60년 정도 된 노포이고요. 전국 각지에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. 10몇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점은 78년에 오픈했군요. 그리고 또 특이한 점, 창업주에게 후계자가 없어서 위스키로 유명한 산뚜리의 사업을 승계했다고 합니다. 그 이후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. 아이 부럽다. 가격은 4,000엔 가까이 하는 돈가스. 와 이렇게 비싸. 돼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다행입니다. 하루에 5시 한정. 비싸서가 아니라 한정이라 없을 테니 요건 패스. 흑돼지 돈가스. 아 이것도 3,500엔 정도 하는군요. 아 이 정도면 뭐 금가스 아닙니까? 아 너무 비싼데. 아 졸렸는데 다행입니다. 1,880엔짜리도 있었군요. 이 정도 가격도 비싼 거예요. 에 마이센이니까 무리하는 겁니다. 사실 마이센은 안심카츠샌드, 올해 히레카츠산도라는 놈인데 이게 유명해요. 에. 저녁은 코스로 예약해서 먹으면 좋습니다. 우리 부사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. 웨이팅 안 해도 되고 좋은데 한 2-3일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. 요게 있고요. 네, 저는 등심 아스파라거스 새우 크림 고로케 세트로 주문했습니다. 여기 오려고 한 끼도 굶었고 이거 다 뭐 유튜브 찍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시킨 거예요. 네, 돈까스는 하이볼이죠. 역시 예, 산토리에서 운영하는 가게답게 하이볼 맛있습니다. 맛있었어요. 자 이게 안심 돈까스. 씹는 맛은 등심이 좋아요. 근데 부드러운 맛은 역시 안심이 좋죠. 그 다음에 이건 등심 돈까스가 되겠습니다. 요즘 보면 돈까스가 좀 덜 익혀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은 노포라서 그런지 당연히 잘 이거 있습니다. 아주 좋네요. 전 많이 익힌 게 좋습니다. 역시 유명 돈까스답게 굉장히 맛있었고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일본 돈까스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듯이 일단 두툼하죠. 그 다음에 잘 익혔고 튀김 옷도 두툼하고 입자가 큰 빵가루까지 식감이 아주 좋죠. 네, 완벽합니다. 소스와 양배추, 미소국까지 완벽합니다. 등심이지만 부드러운 게 모르고 먹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안심은 더 부드러우면 안 될 선까지 딱 거기에 있고요. 아주 훌륭한 일본을 대표하는 돈가스라는 점에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. 튀김류는 원래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마이센은 식어도 맛있습니다. 이게 특징이에요. 예. 특히 예, 카츠산도를 먹어봐야 마이센이 왜 유명한지 아실 수 있긴 한데 뭐 어쨌든 1년에 120억이나 팔리는 돈가스. 아 천억이에요. 천억. 천억원. 장난 아닙니다. 엄청나게 팔린다라는 거죠. 명실공히 일본 대표 돈가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별한 점을 못 느끼겠다거나 그 다음에 왜 한두 시간씩 기다리면서까지 먹어야 하는지 뭐 잘 모르겠다 이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어요. 에, 근데 그게 무리도 아닌 게 돈가스는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된 메뉴 아닐까 싶어요. 100년 된 노포, 미슐랭, 스타 가게도
그리고 돈까스 코스 전문점도 다녀보면 다 맛있단 말이죠. 특별히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은 메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여튼 일본 돈까스의 최고 유명한 마이센, 한 번쯤 드셔보실만 할 거라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여담인데 요즘 일본 양배추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해요.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. 고온의 비가 많이 와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양배추 한 통에 1000엔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거의 평상시에 3배, 4배 이상 가격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본 돈가스집은 양배추 인식이 굉장히 호한 편이거든요. 양배추 비싸다는데 얼른 먹고 또 먹어야겠습니다. 이거는 새우, 크림, 고로케가 되겠는데 아주 부드러우게 딱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. 결국은 양배추 한 접시 더 받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오모테산도와 일본을 대표하는 돈가츠 마이센 돈까츠, 역시 명물 화전입니다. 그리고 웨이팅이 없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타고였습니다.